아니, 일단은 이게 뭐지? 맛있겠다. 대박. 사장님. 사장님이 안 계시나? 그냥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유 고. 여기 나. 바로 여기. 아. 안 돼, 너. 지금 멘붕이어서 내가. 왜? 너무 좋아. 가끔 싫어? 그럼 나 줘. 아니야. 너 줘야지. 없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누나는 마음이 넓어서 멸치를 양보할게. 오케이. 아, 그냥 생김새만 볼게. 냄새라. 와. 대박. 나 이거 먹을 줄 알거든. 냄새 한 번만 맡아. 아, 예술이다. 이거는 뭐지? 맛있어. 어, 새우 아니에요? 새우 맞아요? 와! 안돼요. 이거 해산물도 맛있어요. 오, 오, 움직인다. 오. 여기서 나오는 거냐? 와, 그게 저게? 안 나오는 거야? 와. 그리고 누나 혼자 다 먹는 거야? 다 먹어. 먹을 수 있지. 다 먹어. 다 먹어. 누가 먹을까 이거? 저요. 초장을 찍어야지. 초장 주세요. 아니. 초장을 갖다.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내가 너무 눈이 일로 가 있어가지고 내 음식들을 애매했네. 대박해. 어, 진짜 맛있네요. 여기는 3인방이 여기는 꽃게 대화 산지예요. 아, 그래서 유명하다. 여기가, 예, 그래서 엄마 시대에 먹거리가 없잖아. 근데 여기 꽃게 대화가 많이 나니까 이런 꽃게 대화 이렇고 이거 진짜는 우거지 가서 우거지 진짜 써서 개국지예요. 약간 삼국지 같은 느낌이네. 삼국지 소리지. 개국지 약간. 개국지. 이게 명품인 것 같아요, 새우. 와, 계속 머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색깔 봐. 이거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오면 그건 전어지. 전어. 아, 이거요? 아, 내 거네. 놀랐으니까. 잘 모르. 오늘부터 알면 되지. 그치? 대화는 다 익었습니까? 아, 불 제가 꺼드릴게요. 네, 그럼 뭐 이제 맛봐도 되는 거예요? 어? 맛봐도 되는 거예요? 먼저 드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설마 이런 게 중요한 마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몸에 좋은 건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눈이 가잖아요, 다. 네, 여기로도 눈 좀 주세요. 이게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거 벗겨줘. 네, 조심히 따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또 가다가 그냥 먹는 거예요, 원래 이거. 그냥 껍질째 찍어서, 고등하게 찍어서 네. 끝까지, 마무리까지. 그렇죠. 그런 김에 맛만 보게. 네. 제가 뭐 게임에 졌다고 이렇게 구걸하는 거 아니고. 어떤 거 제일 막 보고 싶어요? 이거? 그러면 준현이 직업이 뭐야? 아이돌. 아이돌. 가수잖아. 네. 가수. 그러면 즉석 공연. 즉석 공연? 여기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오케이. 박수 소리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박수. 박수 소리가 작으면 하나만 주고 박수 소리가 크면은 다 같이 먹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약간 떨리네. 이런 게 또 처음이라서 약간 떨리네. 파이팅. 직접. 네. 네, 어머니.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게임에 져가지고요. 뭘 게임에? 게임에 져가지고 지금 대화 같은 걸 맛을 못 봐요. 그 대신 제가 여기서 노래 한 곡을 하면은 어머니들이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은 저기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소절만. 아, 뭐 불러.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Oh, oh yeah,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Oh 정말. 아이 갑자기 커지네요. 아 이거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의 눈빛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맛이지. 그렇지 이런 거지. 같이 먹어도 되는 거죠? 같이 드세요. 되게 너무 근데. 예. 네. 그러면. 집 나간 어머니, 아니 집을 나가서 돌아오시는 어머니? 아버지? 시험 누가 나가면 돌아온다고 했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 며느리가 유명한 며느리가 다시 온다는 한번 맛을 보세요. 맛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게 또 어떤 맛인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니요? 오 진짜 맛있겠다. 아, 왜 이렇게 부드럽지? 우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응? 다 낼 거야 오늘.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진짜 가을에 가을에는 입맛이 그렇게 없어. 아, 입맛... 뭐 먹어도 날씨가 그러니까 맛이 없고 하는데 아, 딱 여기 태연이 오니까 아 입맛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개구찌는 게의 맛도 살아있지만 국물이 진짜 예술인 것 같아. 약간 매우면서도 깨어나고 얼큰하고 시원하고 딱 먹었을 때 이렇게 나는 느낌? 네. 살이 하얀 것 뿐이야. 맛있쇼? 이게 진짜 맛있네. 일단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나는 배고프지? 얘가 인기 없어. 얘 좀 먹어야 돼. 아직 며느리가 아니니까 이거 그렇게 땡기지 않는 것 같아. 아, 결혼하면은 아마 아, 이거 너무너무 땡길 거야. 아 지금 나가기 계속? 응응. 머리 한번 먹어봐 진짜. 머리 안 먹어. 추천할게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진짜 맛있어. 먹어. 진짜로. 아, 우와. 왜 안 먹지 이걸? 재우가 널 쳐다보고 있잖아. 먹지 마. 너 참 신나는 인생이었구나. 미안하다. 사과할게. 근데 제일 맛있는 거는. 응. 뭐, 뭐 이제 더 알아보고. 이따가. 우리 이제 가야 돼. 세 번째 여행지는 이제 이름부터 가요. 꽃. 꽃지 해변. 여행자가 발걸음을 잡는 서해안 낙조. 이제 또 노을이 지는 거네. 노을. 노을이 지는 로맨틱하다. 배경. 내가 그걸 제일 좋아해. 아름다운 곳이지 여기? 꼭지 낙조. 여기는 서해안 3대 낙조 중에 하나인데 아 진짜 진짜 예쁘지. 근데 여기 보면은 돌바위가 딱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약간 커플 같아 나는. 그럼 오늘 태안이 어땠어? 태안 내가 또 처음 와 봤거든? 그냥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느껴봤는데 이게 또 직접 와서 몸으로 느껴봐야지 이게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갯벌도 갔다 오고 이렇게 가을 별미도 먹어보고 갯벌 여기 꽃이 낙조까지 보니까 오늘 꽃... 하루 종일 바다와 함께 했어요. 나는 이제 바다랑 어울리는 남자 같아. 약간 자꾸 물 빠지고 들어오는 거 약간. 헬로 코리아를 위해서 입수 한번. 아, 당연하지. 근데 내가 저기까지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약간 무섭네. 약간 무섭네.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지금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 사이에 이제 딱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완전히 진짜 예술이다.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 이 돌 틈 사이에 해가 이쁘게 또 길게 찍는 건데 동작을 크게 해야지 나올 수 있어. 그치? 노을 빛. 네. 나는 또 이게 또 잘 어울리는 거라서 또. 배경이 남자 아니야? 배경이 남자. 그치? 뭐야? 빨리 찍어줘야 돼. 감정 이입하고 있는 거. 거기 하나 둘. 나 사진 작가 할까 봐. 진짜 이쁘게 나왔어. 이게 내가 바다 할아비 할아버지 내가 올라간 것 같아. 이게 약간 바위에 그치? 노을의 남자. 어 이제 다 들어간다. 아 이게 마무리 이제 카운트다운이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게 마무리인 것 같아. 와 다른 것. 아 들어갔다. 들어갔어. 아 우리의 태양 여행. 태양 여행 이제 진짜 재밌다. 다음번에 또 만나는 걸로 그래. 마무리를 짚시다. 다음에 우리 헬로코리아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놀러 와.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아이 박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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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pajamas, eating pear drops and streaming up cockers. And if I want to feel something, I stick pencils up my nose. Just want to change the world in water.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이게 갯벌 포즈. 아, 다음은 멀리 볼 수 있는 들판. 이거 빼는 수 없어, 이거. 약간 저 부른 척. 한번 불러보세요. 동현아!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굴하지 않고. 바바바바바브람 바바바바바브람